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예쁘게 두 손 모아서 공주.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했네. 지난주에는 할머니 무슨 이야기 해줬을까요? 아니 그래 바가지. 무슨 바가지? 빨간 바가지. 그래 욕구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욕구 아줌마는 가난했지만은 정직하고 남의 거 막 주인 몰래 함부로 손대지 않고 그래서 빨간 바가지를 복으로 받았다 그랬지요. 그래서 빨간 바가지를 어디다 놔뒀다 그랬어? 그래 쌀랑 아래에다 놓았더니 그 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점점 싸졌어요. 그래서 쌀이 많아졌는데 자기 혼자 먹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 혼자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남의 거 주인 없을 때 손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거 만지고 싶으면 주인한테 어떻게 하고 만져야 돼요? 그래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제목이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놓쳤다. 제목이 읽어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거친 게. 거지. 모르지요? 밀가루가 있지요? 밀가루 알지요? 그 다음에 모래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부드러워요?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는 부드럽지요. 모래는 만지면은 거칠거칠하지요. 그런 것 같이 모래가 거친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 중에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부드러워요. 그러면은 녹아요. 거친 음식은 그래 녹아요. 부드러워서. 그럼 거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오늘 이야기에 거친 음식이 나와요. 뭐가 거친 음식인데 이왕 퇴계 이왕 선생님이 어떻게 잘 먹었나 그 할머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출발. 지금 너무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조선시대에 이왕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왕을 보고 퇴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이왕이 서울에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친구인 건철 대감이 하루는 놀러 왔어요. 아이고 대감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선생하고 이야기 좀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대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권철 대감님보다 이왕 선비가 두 살이나 더 많아요. 그래도 둘이 과거에 같은 해에 급제를 해갖고 둘이 친하게 그때부터 지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글쎄 저녁때가 됐어요. 저녁때 뭐 먹어요? 밥.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저녁밥 먹으려고 밥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왕 선생님이 아이고 차린 거는 없지만은 많이 드세요 말했어요. 권철 대감이 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상에는 밥하고 밥도 쌀밥도 아니야. 보리밥하고 국하고 나물하고 명태조림하고 그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퇴계 선생이 세상에 이렇게 밥을 먹고 사나?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지? 젓가락만 들고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먹었어. 떠먹고 입에 넣어서 보니까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이라 거칠어서 입을 씹을 수도 없고 하고 그냥 숟가락 들고 무무무만 하고 있었어. 그동안에 퇴계 이왕 선생은 벌써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러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녁 대접을 맛있는 거를 많이 해드려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철 대감이 헛기침만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우 손님이 왔는데 반찬을 더 많이는 못할 망정 세상에 요거 해주네.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이고, 이왕은 저렇게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을 다 먹는데 나는 밥을 못 먹으니, 아유,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왕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대감님이 오셨다고 명태조림이 하나 올라와서 잘 먹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는 명태조림도 없이 국하고 밥하고 나물하고 세 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 매일 이렇게 먹는다니까.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태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나물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권철 대감이 깨달았어요. 아, 이왕 선비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아니고 불쌍한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먹는구나. 아이고, 선생 말씀을 들으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나란이라는 우리들이 이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참 너무 많이 먹고 잘 살았나 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부터라도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권철 대감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오늘 태계 이왕 선생님의 집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 우리도 이제부터는 반찬 좀 줄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네, 그랬어요. 그렇게 명성 높으신 분이 그렇게 반찬도 두 가지 놓고 잡수셨어요? 아이고, 우리도 이제 아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부터 권 대감은 어디 가서나 누구한테나 이왕 태계 선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아껴서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먹는 이왕 태계 선생도 장하지만은 부끄럽음을 참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 대감도 참 훌륭한 분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권철 대감하고 태계 선생을 같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이왕 선생은, 태계 선생은 이제 벼슬에서 그만두고 저 경상도 안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동의 고향으로 갔어요. 가서 도산서원 해보세요. 도산서원. 도산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이웃나라에도 저 중국이나 청나라지, 옛날에는요, 저 이웃나라에도,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런데 나라에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이왕 선생이, 태계 선생의 그 학문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리고 권철 대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영의정이 돼가지고 임금님을 잘 보살펴 줬대요. 근데 권철 대감이 누구냐 하면은, 할머니가 1학기 때 이야기 해줬어요. 이 이야기 생각나요? 생각나요? 문을 주먹 확 한 거 생각나요? 네. 나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항복이라는 도련님이 있었는데, 이항복하고 이 권철 대감하고 다마나 사이로 살고 있었는데, 이왕 선생님, 이항복 어린이 집에 감나무가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권철 대감 담놈으로 갔더니 두 집의 하인들이 막 싸웠지요. 그래서 이항복이 권철 대감 집에 가서 창문에다 주먹을 확 넣고, 이 손 누구 겁니까? 그런 이야기 해준 거 기억나요? 나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권철 대감님의 하인들하고 이양복 하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감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 해줬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권철 대감 이야기예요. 알았지요? 생각나요? 그래, 감을 그래서 이제 사이좋게 따먹었다고, 싸우지 않고 따먹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권철 대감 이야기가 이 1학기 때 한 권철 대감이에요. 그래서 태계 이왕 선생은 고향으로 가서 학생들을 많이 가리키는 도산서원을 세웠다고 했지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 원짜리 돈에 보면은
유명하신 분이라 1,000원짜리 돈에 보면은 여기는 세계 이왕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할머니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안동에 가서 뭐를 세웠다고 했어요? 학교. 도산서원. 이게 도산서원이에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라 돈에다가도 1,000원짜리에 갔다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1,000원짜리 하나 줘보세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1,000원짜리 보여주면서 이분이 태계 이황 선생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는 도산서원인데 이황 선생님이 태계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대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야기 해줘요. 네. 잘 들었어요? 네. 그래.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왕태계도 왔대요. 그래, 이왕. 이거는 이왕 선생님 집에 누가 왔어요? 태계 선생님 집에. 누가 왔어요? 권대감님이 오셨지요? 와가지고 저녁 때가 돼서 밥을 줬는데 반찬이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권대감님은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어요? 그래, 거칠어서 입에서 넘어가지를 않아서 못 먹었지요. 그래서 권대감님이 여기 요 분이 이왕인 것 같지요. 이분은 권철대감인 것 같아요. 못 먹고 있잖아요. 이봐, 고개만 숙이고 못 먹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권대감이고 이분이 이왕 선생님, 태계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왕 선생님이 태계 선생님이 밥을 다 먹고 나도록 권대감은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 거칠어서 못 먹었지요? 그랬는데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반찬을 조금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찬을 조금 먹는다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이제 권철대감도 반찬을 조금씩 줄입시다 그 얘기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서 도산서원, 한문으로 도산서원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산서원 사진이에요. 저 안동에 있어요. 지금도 도산서원 사진. 도산서원. 이거는 아까 할머니가 권철대감 이야기 해줬죠? 주먹 확 크는 거. 그래. 우리 친구들도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 뭐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뭐 하는 사람 나중에 되고 싶어요? 공부하자. 예? 공룡 박사? 와, 똑똑 박사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뭐를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되죠? 책을 많이 보면은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생각이. 그렇죠. 지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책 많이 읽고, 이왕, 태계 이왕 선생님 같이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그래. 이왕이 뭐예요? 이황이 태계 선생님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름 있죠. 할머니도 이름이 김정수인 것 같이 이황이 이름이에요. 이황이. 이름. 권철대감이라고 그랬지 아까. 대감 이름은 권철. 이황은 이름이에요. 그래, 우리 친구들 훌륭한 사람 되려면 뭐니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이제 할머니 다음 주에 올 건데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책 얼마큼 읽을 건데? 다섯 권 읽을 거예요? 아니, 100개. 그렇게 많이 말고 100개를 어떻게 읽어? 그래, 5개만 읽고 와요. 5개만. 6개 읽을 거예요? 그래. 할머니하고 약속. 그래. 그래, 다음 주에는 뭐 할머니가 뭐 읽었나 물어볼 거예요? 그래.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래, 이제 즐거운 이야기 재밌어요. 하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재밌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이야기 할머니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할머니 광주의 사기 김정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머니를 활동하게 된 계기는 저 아는 언니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제 적성에 잘 맞겠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이들 만나러 가면서 매주 애들이
반겨주는 기쁨도 있고 내가 또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처음에 신학기 때는 막 떠들고 막 그랬던 애들도 중간중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또 시작하면 또 태도가 달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1년이 다 끝날 때는 할머니 또 오세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그러면서 치맛자락 붙들고 할 때는 진짜 헤어지기가 첫 해에는 참 섭섭했어요. 근데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들한테도 아이들도 저한테도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지는 게 참 서운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국학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는 제가 하고 싶어요. 매주 어린이들 만나면서 애들이 반가워하고 저도 반갑고 하면서 매주 애들이 이야기 속에서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주 이야기를 어린이들한테 와서 하는데 꼭 내 손자, 손녀들한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건강에 허락하는 날 계속 하고 싶습니다.